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스킨케어부터 같이 준비하는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화장품을 진짜 오랜만에 여러 가지를 사봤어요. 일단 요즘 핫한, 나한테만 핫할 수도 있지만, 디올 쿠션도 사봤고, 나이트 톤의 찰떡이라는 롬앤 스트로베리 컬러도 사봤는데, 이 제품들에 대한 첫인상은 메이크업 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메이크업도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볼게요. 오늘도 스킨케어부터 같이 해볼게요. 지난번에 사용했던 이 온그리디언츠의 에센스를 화장품에 적셔서 토너처럼 쓸 건데,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토너가 욕실에 있는데 가지고 오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있는 걸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유자 뭐 해? 유자 뭐, 아, 이불에 들어가려고. 닥토하듯이 얼굴 전체적으로 가볍게 한 번만 닦아내줄게요. 영양감 있는 제형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닥토처럼 써도 괜찮아요. 살짝 두드려서 약간 흡수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오늘은 요 온그리디언츠 세럼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거는 이번에 새로 이번 영상을 위해서 받은 거고, 이거는 제가 원래 쓰던 제품이에요. 한반 정도? 이게 진짜 특히 이렇게 건조한 날씨에 쓰기에 꽤 좋은 제형이에요. 제가 이거를 처음 쓴게 가을쯤이었던 것 같은데, 피부 푸석푸석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꾸준히 이만큼 썼더니 피부가 진짜 매끈매끈해지더라고요. 제형이 조금 독특한데, 주르륵 흐르면서 약간 이렇게 늘어나는 제형이거든요. 근데 이게 늘어나는 게 끈적이는 느낌은 아니라 좀 밀도가 있고, 그래서 좀 촘촘하게 피부에 흡수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향은 약간 은근하게 달달한 향이 나는데, 향이 불편하다고 느껴본 적은 없어요. 피부가 맑아지는 세럼이라고 해서 이런 제품들은 아무래도 꾸준히 사용을 해야지 조금 더 확실한 효과를 볼 수가 있을 텐데, 제가 이거 반 정도 사용하면서 느꼈을 때는 피부 톤이 좀 고르게 맞춰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온그리디언츠 이 파란색 라인들은 나비, 콩, 꽃 추출물이 들어있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력한 항산화 세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 피부가 좀 탄탄해지는 그런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저자극이기 때문에 민감 피부도 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 하나만 발라도 보습감 자체가 좀 도톰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피부가 막 이렇게 가볍기보다는 속부터 꽉 차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여름에는 솔직히 좀 답답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는 가을, 겨울, 특히 건조한 피부가 사용하기에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온그리디언츠 제품들을 진짜 좋아하고 거의 전 제품을 다 써본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약간 흡수가 천천히 된다는 거를 미리 참고를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바르자마자 싹 흡수되는 그런 타입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래도 좀 그중에서는 빨리 흡수되는 제형이고, 아침 저녁 둘다쓸수 있을 정도의 좀 느리지만 괜찮은 흡수력이에요. 크림은 또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이거 여전히 사용을 합니다. 얘는 소량만 사용할게요. 피부 결을 좀 맨들맨들하게 만들어주는 정도로만 사용을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온그리디언츠 이 파란색 세럼 사용하고 나면 피부결이 맨들맨들한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벼운 크림 한번더 발라주는 게 저는 딱그 조합이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선크림은 오늘은 이 비플레인 거를 써볼게요. 지난번에 선크림 4개 보여드리면서 거기에 있었던 제품인데, 보들보들하게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 사용을 해도 밀리지 않고 깔끔해요. 백탁현상은 살짝 있어요. 발림성 좋은 무기자차 정도 같아요. 그리고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 립밤 대신 립플럼퍼를 발라둘게요. 립플럼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입술이 도톰해지는 효과보다 이 립플럼퍼 특유의 싸한 이 느낌을 좋아해요. 그리고 오늘은 프라이머나 베이스 따로 하지 않고 바로 쿠션을 쓸 건데요. 왜냐면 제가 얼마 전에 이거를 샀어요. 스킨 글로우 쿠션 00호를 샀어요. 제일 밝은 걸로 사봤습니다. 이렇게 레오파드 패턴 너무 예쁘죠? 근데 이 크리스찬 디올 써있는 이게 지금 그 티셔츠에 그냥 이렇게 프린팅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떨어질 것 같단 말이죠. 안에 열어보면은 거울 있고 당연히 퍼프 있는데, 퍼프 약간 구린 것 같아요. 매끈매끈하지 않은 느낌? 그냥 쿠션 퍼프입니다. 살짝만 콕 해가지고 얇게 발라야 된다 그랬거든요.
너무 하얀 거 아니야? 어? 아니네. 오, 전혀 모공 커버가 하나도 되지 않고 있어. 이 퍼프 때문인 것 같아요. 이렇게 글로우인데 막 글로우하지 않고 그냥 반질반질 매끈해 보이는 느낌? 커버력이 생각보다 괜찮아 보여요. 퍼프가 이 제형을 잘 못 살려주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더 제형이 밀착력 있게 착착착착착착 붙으면서 올라가는 것 같긴 한데 퍼프 때문에 더 픽싱이 너무 빠르게 느껴지는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모공이 아예 커버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이게 약간 스티커처럼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고르게 퍼지지 않는 그런 느낌이라서 모공이 살짝 들떠 보여요. 끈적거리지는 않아요. 오히려 세미 매트 타입 좋아하는 분들이 더 잘 맞을 것 같아요. 오늘도 써도 줄지 않는 컨실러로 다크서클이랑 잡티 살짝만 커버해줄게요. 브러쉬를 써보겠습니다. 눈 밑에. 근데 컬러가 진짜 생각보다 괜찮다. 너무 밝지 않고 투명하게 발리는 느낌이라서 밝은 컬러인데도 막 허옇게 되지는 않네요. 그리고 쿠션 퍼프도 살짝 눌러주고 저는 이 퍼프가 제 취향이랑 안 맞는 것 같아요. 파우더 눈감은 살짝 해줄게요. 앞머리 내릴 거니까 이마 살짝이랑 얼굴 바깥쪽 쉐딩을 먼저 콧대 살짝 코끝도 살짝 세 개 다 섞어가지고 대충 얼굴 외곽도 진짜 살짝만 나 바보다 마이크를 안 하고 말하고 있었어요. 어쨌든 눈썹을 다 그렸고요. 오늘은 좀 둥글게 좀 부드러운 느낌으로 그려봤고 눈 앞머리를 살짝 빗어가지고 정리를 해줍니다. 오늘 섀도우도 제가 이번에 롬앤 생일 쿠폰으로 이거를 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써보려고 해요. 근데 이게 말린 스트로베리인데 롬앤 홈페이지의 사진에서는 조금 더 뽀얗고 부드러운 색감이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좀 형광빛이 돌아요. 살구색인데 좀 형광 살구색으로 전체적인 베이스를 깔아주고 발색이 막 쨍하게 되는 편은 아니라서 너무 튀지는 않을 것 같긴 하지 그 다음에 핑크색으로 쌍꺼풀 안쪽으로 이렇게 색감을 넣어볼게요. 언더에도 살짝 지나가고 햇빛 어디 갔어? 자연광은 이게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진한 브라운 음영을 살짝 아이라인으로 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음영 이렇게 넣기 괜찮은 컬러인 것 같아요. 이거 롬앤 섀도우는 블렌딩이 꽤 잘 돼요. 그 약간 사각사각한 제형 있죠? 눈에 올렸을 때는 제가 생각했던 색감이 나오는 것 같아요. 빨개 쉐이크 같은 이 펄을 눈두덩 중앙에 이거 웜톤 쉐이드로 애교살을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그 다음에 이거 하이라이터 펜슬로 해가지고 여기 베이스 한번 도톰하게 색감 올려주고 이거 펄 브러쉬에 살짝 묻혀서 애교살을 살짝 덧발라줄게요. 눈 앞머리에도 살짝 코코 아이라인이 안 그려질 때는 샤프너로 깎아가지고 쓰면 됩니다. 샤프너 없으면은 휴지 이렇게 꽃갈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 슉 하면은 닦아지고 모양도 적당히 잡히고 눈 앞머리도 그릴게요. 오늘은 점막도 채워줄게요. 그냥 이렇게 브라운 컬러 붓펜 라이너로 살짝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이라인이 끊어져 있는 부분들을 좀 깔끔하게 이어주고 눈꼬리도 뭔가 애매한데? 이게 약간 딸기우유 로즈 같은 색이거든요. 눈 뒤쪽에 살짝 트임처럼 이렇게 효과를 넣어줄게요. 마스카라 하기 전에 속눈썹을 좀 빗어가지고 정리를 해주고 지금 속눈썹에 아까 그 펜슬 라이너가 엄청 엉크했거든요? 그거를 좀 다 풀어주고 마스카라는 밀크 터치 거 이것도 그냥 컬링 정도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깔끔한 마스카라예요. 언더 속눈썹도 살짝 블러셔 이렇게 뽀얀 서울 시덕션 컬러를 살짝 얹을게요. 이제 좀 지쳐가지고 말이 안 나오네요. 입술을 닦아내고 저 킵핀터치 플럼퍼 발라놓으면은 각질이 좀 불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물티슈 같은 걸로 닦아주면은 살짝 각질 정돈도 돼요. 아까 사용했던 쿠션 퍼프에 그냥 묻어있는 양으로 살짝만 컬러 정리해주고 오버립 메이커 그림자 펜슬로 먼저 음영을 살짝 잡아주겠습니다. 이거 음영 잡는 거는 제가 유튜브에 이거 리뷰로 따로 올려놓은 거 있어요. 입술 선이랑 입꼬리
이 베이스 컬러 펜슬로. 근데 이 베이스 컬러를 사실 전체적으로 바를 필요는 없어요. 진짜 매트하기 때문에 교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 위주로 이렇게 라인을 그려주면 되고, 뮤즈 플리징 컬러를 쓰겠습니다. 이거 양 조절을 살짝 해서 입술 안쪽부터 이렇게 발라놓고, 아까 입꼬리에 음영을 넣어놨기 때문에 거기까지 잘 연결을 해줘야 돼요. 오랜만에 단델리온 트윙클, 아직 파는지 모르겠지만 코끝 살짝, 콧대 살짝, 여기 광대뼈 살짝, 뭐 턱에도 이 정도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입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냥 하얀 니트에다가 이런 복실복실 그 뽀글이 후드티 같은 거예요. 지금 느낀 건데 이거 어뮤즈 듀 틴트는 확실히 이렇게 시간 지나고 이 반질반질 광 올라왔을 때가 너무 예뻐요. 그리고 피부 표현도, 아까 이거 디올 쿠션 처음에 썼을 때는 이렇게 비싼 쿠션이 이런 피부 표현?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깔끔하고 또 예쁜데요? 아무튼 오늘 제가 보여드린 제품들에 대해서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고, 오늘도 영상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